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퀄리 맥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또 에디션 색상이 있어요. 그린 컬러인데 그린 컬러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퀄리 큐 맥스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언박싱이라고 할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박스에서 오픈을 해서 꺼내고 조립만 하면 끝나는데 조립 과정도 너무 쉬워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지 얘가 짐바지하고 물바지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3월 초에 입고가 된다고 해서 그때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언박싱을 하고 또 마찬가지 뭐 제가 언박싱하고 퀄리 맥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갖다 설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얘는 색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저한테 이제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아니면 다른 전기 자전거를 의뢰하시는 분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뭐 제가 아는 만큼은 답을 드립니다. 아는 만큼은 답을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답은 드릴 수 없지만 알아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묵직한 28kg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기존에 25kg에서 28kg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한번 힘차게 꺼내보겠습니다. 자, 꺼내고 받치고 부속품 꺼내고요. 박스는 치우겠습니다. 는 박스인데 간혹가다 여기에 뭐가 보따리 금은보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린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아니구나. 다행히 빈 박스입니다. 오늘 박스 아저씨 논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커팅을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걸 커팅을 하는데 조심해서 왜냐면 상처 나면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커팅할 때도 많지가 않아요. 커팅하고 여기 이제 이 테이프. 예전에는 이게 종이 테이프로 많이 붙어왔는데 요즘은 그냥 투명 테이프로 붙어서 오는 경우가 많네요. 다 투명 테이프로 붙어서 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커팅. 이거 난 다음에 이 요쪽에 끼워 주시면 조립이 끝입니다. 끝. 그리고 이제 조립 이거 넣어 주실 때 어느 정도 깊숙이 넣어 주셔야지 이 케이블 때문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네벌 제껴 주시고 채워 주시면 자, 이게 끝입니다. 진짜 황당할 정도로 끝인데 이건 좀 뽑아 놓겠습니다. 뽑아 놓고 다시 채우고 그리고 요 밑에 전원잭이 있는데 전원잭을 얘가 잘안 나와요. 네. 하고 나서 항상 왼쪽에서 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로틀 가지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스로틀, 그러니까 파스 전용이냐 아니냐. 파스 전용하고, 그러니까 스로틀 겸용은 있어요. 근데 파스 전용으로 나온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걔도 마찬가지 스로틀 달면 다 스로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파스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스로틀 레버를 빼시면 돼요. 요 레버 아직 연결 안 했는데 얘를 제거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린 컬러, 이게 에디션 중에 에디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석구석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 보실까요? 자, 칼라가 이게 그린인데 이걸 보고 약간 녹차라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이 크랭크하면 165에
뭐 48T에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다 똑같고 구성은 다 똑같고 지금 이제 짐바지하고 물바지, 흙바지 요거 휀더가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락 장치 락이 되면 이 서스펜션이 작동을 안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도로만 달릴 때는 이렇게 락을 하고 타면 좋아요. 좋은데 계속 이렇게 락을 하고 있으면 얘가 고장 날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좋아요. 오늘따라 장거리를 가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걸 잠궜다 풀었다 해주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올라타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똑같아서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녹차 라떼, 요 그린 색상, 진짜 퀄리맥스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 에디션 컬러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